저는 김옥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색소폰 연주를 하는데 뭐 작곡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직업이고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발은 제가 반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거의 점프수트만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냥 바지가 없어서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티는 힙합 하우스 잼 티셔츠. 이것도 이제 반스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짐이 많아가지고 이제 막 주머니에 뭘 넣는 거 싫어하거든요. 제 건 아니고 여자친구 건데 그 여자친구 옷장에서 뒤져보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누르면 이렇게 되는 시계입니다. 카톤이 럼콕이 있네요. 여기 저 럼콕으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판다 농원. 판다를 내가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보고 그냥 그게 부모님하고 살 때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막 탈출하고 싶고 막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독립해서 혼자 살 때도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막 이태원에 있거나 홍대에 있거나 이랬어서 집이라는 곳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어요. 그 뭐 집이 막 크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작더라도 그냥 모든 게 내 마음이 편하면 판다 창고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인형류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봉투인데 비닐봉지인데 판다가 그려져 있다거나 뭐 판다 스티커, 판다 뭐 연필, 공책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내가 서랍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형들만 모여져 있는 그렇게 돼 있죠. 이제 해외 공연을 많이 다닐 때가 있었는데 중국을 거쳐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조그만 거부터 큰 것까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애가 진짜 판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막 귀엽게 만들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판다처럼 만든 거 막 얼굴도 막 대충 만들고 막 근데 너무 이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한 3개 사고 이제 그렇게 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으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으로 판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밌고 좀 이렇게 그냥 되게 웃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2019년 현지 자이언트 팬더가 총 몇 마리 있습니까? 전 세계 3천 마리. 정답은 1,864 마리. 아. 팬더 한 마리가 내일 평균 몇 킬로의 대나무를 먹나요? 한 마리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어치를 먹거든요? 대나무를? 1kg? 하루에 1kg요? 3kg 10kg 12kg 맞췄습니다. 정답은 11kg에서 38kg. 다이언트 팬더가 있는 7개국을 지정하십시오. 한번 맞춰볼게요. 오케이. 한국, 일본, 덴마크, 미국, 캐나다, 홍콩, 영국. 세 개 이상 맞추면 저희가 판다 관련 상품을 드리려고 했어요. 판다 몸에 털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중에서 까만색인 부분들만 말씀. 오케이. 일단 여기 눈 여기. 네. 귀. 네. 네 팔부터 여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등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다리. 맞춘 거잖아요. 한 세 가지 정도 트랙을 추천해 준다면? 4번, 8번, 10번. 그렇게가 되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트랙들이에요. 사실 코트라 중후군 같은 경우 타이틀곡은 타이틀을 위해서 만든 곡이고, 뭔가 타이틀곡을 통해서 전체적인 곡들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번 앨범의 중점적인 거죠. 이거. 보드카 소다를 한 번 안 먹어봤어요, 이것도. 맛있네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저를 있게 한 사람이죠. 근데 파로와 샌더스라고 You Got to Have a Freedom이라는 곡이 있어요. 저는 그때가 이제 처음 들었을 때 2011년인데 너무 마음에 충격이 확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막 뭔가 막 마음속에 있는 이게 다 막 터져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나도 이렇게 음악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뭔가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원동력이 있던 음악이에요. 이 음악 이걸 들어보시고 저의 1집의 타이틀곡을 들어보시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곡은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브라질 뮤지션인데 그분의 곡 중에 If You Never Come To Me라는 곡이 있어요. 조빔이랑 그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같이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조빔이라는 사람이랑 그분이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같이 부른 이런 작업을 이제 해보는 게 처음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내가 뭐 생각하지 않고 막 짜지 않고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하니까 하던 대로 가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가 오고 싶은 마음입니다.